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저희가 이제 사실 나은 저희와 함께한 스타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쭉 있는데 요즘은 이분이 굉장히 그 물이 좀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아니 워낙에 또 뭐 진정성 뿜뿜이라서 네, 또 풍부한 또 그때 내가 알아봤어 제길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됐죠. 네, 자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이제 미국 주식 상황도 쭉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어제 증시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죠? 네, 지난 주말에 시장으로 봐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렇죠. 그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1월 말에 네. 걱정을 많이 했고요. 네.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에 어떤 생각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많이 걱정을 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어차피 돈 들어오고 그러는데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시장이 1월 말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또 2월엔 변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네.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각기 생각이 다르실 거 아닙니까? 지난 주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노하우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뭐 아니었을까. 지난주에 막 공포에 떠들더니 아직 초보자고 아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뭐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것도 좀 나눠지겠죠. 네. 보통 이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겠지 뭐. 네. 주식은 무감각. 하는 게 아니라는데. 뭐 이러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난주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거 고점 찍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저도 사실 그런 오늘 만약에 어제도 하락을 했으면 자, 이거 어떤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했는데 어제 하루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싹 가서 버렸어요. 지금 걱정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 부분들이 상당히 가셨기 때문에 어제 하루의 상승이 네,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아니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아 이거 끝난 것 같아. 야 이거 이건 조정이야. 대조정의 시작이야. 이거 망했어. 뭐 이 마음들이 막 많은데 이게 급등하는 거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지난 주에 하락을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벤트성 매물이 상당히 있었고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시장이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이렇게 또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그 지난주에 오랜만에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감상하자라고 하면서 차트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많은 뭐였더라? 분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네. 여기서 더 갈 것이다. 지금 뭐 4,000포인트,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4,000포인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들은 지금 5,000포인트를 이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더 갈 것이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머니무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난 3개월 동안 올라온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정황상황들을 봤을 때, 야, 이거 네. 단기에 너무 급등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인지하든 안 하든 간에 공감대 형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월봉으로 세 개 빵빵빵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조정은 있겠지라는 것을 공감대를 기본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거기서 하락을 하니까 야 이거 정말
예상대로 이거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한번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리기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에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55%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야. 했고요. 다우는 0.7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1.61% 상승을 했는데 순서가 나스닥, S&P 500, 다우 순서로 상승을 했죠. 이것은 단적으로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5.8% 올랐거든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S&P 500이 만약에 테슬라가 안 들어갔으면 S&P 아. 500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네. 않았겠죠.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는 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페이스북 1.4%, 애플이 1.5%, 넷플릭스가 1.6%, 아마존이 4.6% 이렇게 우와. 빵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더 상승을 한 것이고요. 이건 현상이고 왜 그런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네.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미 의회 예산국의 발표가 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2021년 GDP 성장률 3.7%, 2022년에 2.4%로 발표를 하면서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네. 전반적인 경기 지표를 봤더니 회복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런 것들 봐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정도 해내는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복이 빠를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발표를 했고 두 번째 내용은 실업률이 지금 현재 6.7% 되거든요. 5.3%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돈을 계속 풀면은 결국은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로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어서 막 이 정도로 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 어제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1.7%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2% 넘는 거는 2024년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1.7%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은 2023년이 아니고 2024년이 돼야지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도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하루의 시장에서 네. 미 의회 예산국에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금리가 그러면 금리 인상 2023년까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맞겠네. 인플레이션 1.78%뿐이 안 되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을 했던 물가가 오르고 시중금리가 올라서 네. 테이퍼링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어제 이 얘기로 그냥 다 불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저금리 상태고 제로금리고 네. 돈은 계속 풀고 인플레이션 발생을 안 하고 이러면 어디가 뜹니까? 성장주가 뜨죠.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뜨르고 인플레이션 랠리가 벌어지면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스닥 또 그렇고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는 금리하고 정확히 역의 방향입니다. 금리 오르면 바이오주는 예, 시들시들. 예,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에 속해 있는 것들이 지금 어제 이 발표로 인해서 금리 네. 이상 아직 멀었고 네. 물가도 안 오른데 이러니까 이제 이들의 매수가 진입이 되면서 이쪽이 상승한 직접적인 배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다우가 약한 것은 왜 그랬냐면 지금 미국의 신규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 지금 발표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삭감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어제는 미 상원의 공화당 측에서 6,180억 달러로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하면서 개인 지급과 그리고 실업급여에서 약간 축소를 했고 그 지방정부의 지원은 아예 삭감을 하자 이런 네. 내용으로 어저께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내용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경기부양책이 대규모로 지원이 되고 경기부양책이 돼야지만 가치주들 그리고 경기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삭감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또 시간이 2월 안에는 이게 타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책이 2월 말까지의 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3월에 이걸 지급을 하려면 2월 말까지 돼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축소, 그 금액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뒷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다른 어떤 정책적 요인에서 상당히 많이 시장이 좌우된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는 어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파월 의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버블 이거 연준에서 가만 그냥 둘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 금리 수준에서 버블 아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예, 여자 파월 의장이요. 파월 의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시장이 이 정도 올라가는 거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시장은 옐런 누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 예. 근데 반대로 보시면요. 네. 여러분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금리가 오르면은 거꾸로 지금 시장의 정당성을 확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되는 그런 커멘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자율주행과 우주 관련 섹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ETF가 뭐 100% 200% 이렇게 올랐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ARKX라는 우주 탐사 ETF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막스 테크놀로지, 뭐 스페이스X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진 갤럭틱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결국은 이 부분은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제 뒤따라가면 또 위험하지 않겠냐 이제 뒷북이지 않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다고 지금 이거 투자하라는 의미를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각광을 받았던 전기차 배터리 기업보다 올해 새롭게 부각되는 배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차이인가요? 작년에 LG화학이 가장 많이 수익률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뭐 에코프로베 이런 게 좋았어요. 근데 네. 올해 보면은 올해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과 비교를 한다면 LG화학을 또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반론들이 많으니까. 네. 수익률 자체에서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에 한번 제가 테슬라와 반테슬라 세력이 연합한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뭐 구글은 지금 포드하고서 손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뭐 현대차와 손잡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결국은 전에는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 그 후방 기업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 새롭게 하는 기업들 대기업에 있는 후방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면서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올해 들어서 자율주행 하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 얘기는요. 작년에 자율주행이 떴습니까? 아니에요. 작년에 자율주행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건 언제부터냐면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12월 말에 그때부터 자율주행이 이렇게 상승하기 네. 시작을 했고 그렇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장주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의 이슈화가 되고 시장에서 이것이 실제로 성장 그 수순으로 들어가는 성숙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성장기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에 그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렇게 주가가 어떤 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막 5배, 10배씩 났던 종목들이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돈은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를 가서 바라본다는 점을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섹터가 바뀌어요? 아니면 그 해당 섹터의 기업이 해당 섹터에서도 새로 2등이 생기고 또 아니면 거기에 맞먹는 대항 세력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배터리가 뭐 최고의 섹터라고 치면 네. 올해는 그럼 배터리는 배터리인데 네. 작년에 안 갔던 배터리 맞나요? 아니면 올해는 배터리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 더 다른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은 작년에 없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네. 게 나온 거잖아요. 네. 새로운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이게 그냥 일주일 만에 꺾이느냐 이렇지 않아요. 보통 뭐 3개월 짧아야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이렇게 가거든요. 그 섹터가 그 해를 그의 전체 시장을 이끄는 섹터가 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섹터가 나온 것도 하나가 있고요. 네. 작년에 가장 각광받았던 섹터 중에서도 작년에 이미 미래의 가치를 다 포함해가지고 올랐던 종목은 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섹터가 다 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예? 예를 들면 LG화학이 이제 아, 한 번 다 갔구나라는 거를 이게 뭐 연도별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LG화 아, 뭐죠? 배터리 쪽은 이제 한 번 다 갔다는 거를
어느 정도 오르는 걸 우리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시장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전체 시장 사이즈의 점유율이라는 게 있고 네. 그래서 향후에 포워드로 12개월 이후에 또는 내년, 내후년에 한 2년 정도를 놓고 보고 네. 그 정도 사이즈에서 이익이 얼마큼 들어오는가를 가지고 적정주가라는 걸 분명히 만듭니다. 그냥 네. 막 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겟 프라이스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빵주들을 보면요. 미국의 월가의 IB들이 내놓은 타겟 프라이스를 넘어서서 거래되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걸 어떻게 알아? 더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게 일단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플러스 유동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수의 그 사모펀드의 대표이사께서 어제 자료를 그 뿌렸더라고요. 시장 더 많이 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자료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유동성이 막 풍부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도 플러스 알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이 뭐 지금 향후 2년에 뭐 그 수익을 봐가지고 네. 뭐 5만 원으로 봤다. 근데 현재 유동성으로 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자기 그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고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어떻든 가파르게 초과 초창기에는 빨리 가요. 그런데 그 즈음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애플을 한번 보세요. 애플 가격이 네. 작년에 그 주식 분할 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랬다가 수개월 동안 애플이 사실은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맨날 애플 불러주리고 그러지만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정확한 팩트로 항상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노하우와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우리 주식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급등한 네. 주식들 잘 보세요. 급등한 주식들이 10배를 가면 힘을 잃는 좀 특징을 좀 가져요. 10배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10배만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여러분들 종목을 10배를 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 10배가 급등한 일단... 종목들을 잘 보면 저기 밑에 시작하는 가격에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가서 이 종목이 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힘을 잃는지 잘 보면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보다 그 저가 대비 10배 예, 예.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면 대학교 학생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시장에 좀 그런 특징을 좀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 만약에 전년도에 전년도에 그 정도의 수익률이 있었던 종목이 올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또 굉장한 수익률을 주느냐 그렇지 않고 돈은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다니다 보니 네. 그 다음 종목들을 찾고 그 다음 섹터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네네. 좋은 현상이고 순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올해에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 가장 핵심으로 있는 것이 자율주행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애플 하십니다. 주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딱 10년 차트를 보니까 10년에 딱 10배 났네. 지금 134불이거든. 아, 10년 전에 보니까 한 15, 16불 뭐 이 네. 정도. 딱 아니,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자 10배면 이제 끝이다라고 이제 딱 있으면 오케이 10배 됐으니까 나는 얘는 쳐다보지 않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면 뭐 기울기가 뭐 60도에서 20도가 되면 이제 얘는 힘이 빠졌다거나 뭐 이런 이런 이제 뭔가가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아 이게 참 근데 정프로는 이제 그게 안 하다는 거지. 10배는 커녕 뭐 두 배짜리도 한번 아니 만약 10배만 간다고 하면 전 8배 올랐어도 전 사요. 왜냐면 나머지 두 배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 좀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보면서 봤더니 네. 바이오주도 그렇고 이런 것도 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네.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세계 중국의 공장이라서 LG와 현대중공업 이런 것도 올랐거든요. 지금 한번 차트 보세요. 그거 다 10배씩 올랐습니다. 아, 그럼 네. 현대중공업 10배 내가 증인이잖아. 네. 내가 50% 먹고 판 거야. 2005년도에. 네. 네? 4만 원에 사서 5만 원인가? 뭐 팔았어요. 55만 원 가더라고. 팔고 나서. 와, 어떤 분들도 진짜, 이런 분이 있습니다. 5만 원이었는데 55만 원 가니까 11배 아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에서 55만 원 11배 근데 그렇지 않고요. 네, 보통 10배 정도 가면 힘을 네. 좀 잃더라. 네. 정확히 10배 네. 오른 다음에 쭉 빠져버리는. 아니, 4만 원에 좀... 샀는데 5만 원, 한 6만 원에 파셨다 쳐요. 50% 그래. 먹고. 8만 원 가지 않습니까? 10만 원 또 가잖아요. 왜 또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절대 못 사지.
절대 대부분 못 삽니다. 대부분 못 사요. 한번 그렇게 팔았던 게 막 올라가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005년도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이 그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주식을 좀 공부했거나 아니면 주식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 지금 만 원짜리가 6만 원 가는 걸 사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그렇지 않다. 거기서 바로 뛰어내리면 안 된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요즘 자료들이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 입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네. 올라탈 용기가 없으면은 달리는 말에 지금 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달리고 있는지. 달리는 말에서 빨리 내리면은 다리 부러진다는 거예요. 잘못 내리면. 네네네. 그 얘기 좀 중요하죠. 하여튼 핵심은 하여튼 막 이렇게 갔던 친구는 어느 정도 힘이 다 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항상 고수익을 찾아서 다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잘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이 너무 많이 빗나가요.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았어. 정보라주는 급해졌어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네. 그리고 시장이 이제 지난 주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시장이 3000포인트 깨고 내려오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아주 깊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요. 미국의 지금 실질적으로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게임스탑 공매도 관련해서 일석이 수금 노이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FNC 회의가 있었는데 연준에서 경기 회복을 느리게 됐다라고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둔화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실망감이 네.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신규 부양책도 지금 감소 금액도 감소가 되고 시간도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 대기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나 라가드 총재나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상반기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돈을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그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시장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하락할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있었다 표현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난 1월 월간 외국인들의 순매도, 코스피의 순매도 금액이 얼마냐면 5조 3천억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한 주간이 5조 3천억이었어요. 이 얘기는 그 전에 그렇게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특정 종목에 많이 팔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난 1월의 월말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5조 3천이나 갑자기 이렇게 판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벤트성 매물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제가 드렸었는데요. 사실 2월에 MSCI 리밸런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1월에 하락을 할 때는 우리만 빠진 게 아니고 아시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머징 마켓의 패시브 매도가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이벤트성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급락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네. 우리가 수급적 요건으로 볼 때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2월서부터 이게 변화가 되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수급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1월 말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는 이벤트성 포함이 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옐런 장관이 강달러 용인하는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율이 1119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다가 지난주에 약간 이벤트성 매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매도는 좀 줄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니고요. 국내 기관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내 기관들의 매도,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연기금 왜 이렇게 매도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은 비중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리밸런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막 올라요. 똑같이 내가 100이라는 돈이 있는데 20씩 계속 가지고 있어. 국내 주식 20, 해외 주식 20, 대체 펀드 20, 뭐 아니면 부동산 20 이렇게 있는데 이 20씩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20에서 30으로 올라요. 그럼 똑같이 20으로 갖고 있던 전략에서 얘가 올랐으면 얘는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 이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관들은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렇다면 지수가 떨어지면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어떻게 될까요? 살죠. 이제는
줄어들거나 사게 되겠죠. 아, 그렇죠. 떨어지면요. 네. 어제 샀잖아요. 예, 이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네. 거예요. 어저께 근데 금융투자에서 그러면 차익 거래로 어제 한 6천억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6,900억 샀고 외국인들은 1,300억 샀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은 한 7,800억 팔았습니다. 네. 근데 개인들은 올라오니까 판 거고요.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거래 그리고 기관의 거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그럼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자, 이들은 팔지 않거나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개인들은 그러면은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은 그럼 개인들이 무서워서 팔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들의 전체 사이즈로 봐서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매도는 누가 할 것이냐? 매도는 일시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어디서 매도가 나올 거냐면 두려움에 의한 매도, 로스컷, 반대 매매 이런 매도가 있는 것이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 대기 자금이 상당히 있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 자금의 힘을 믿고 미국 시장에서 계속 돈을 푼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상투 쳐갖고 이제 대세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네네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아.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작년 이맘때가 기억이 나거든. 작년 이맘때부터 슬슬 시동 걸어가지고 빠졌잖아. 예. 네? 아 그랬나요? 아니, 그렇지. 우한에서 아. 뭐 뉴스 나오고 뭐 유럽에도 아.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나왔다더라 이러면서 슬슬 빠지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내리 꽂아버렸지. 막 빠질 때 저는 이제 매수 찬스구나 하고 계속 샀는데. 잘했지 뭐. 그래서 달리는 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걔가 개였어요 그냥. 근데 전체적으로 말이 아니라 개였어.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께서 네. 겁을 이렇게 순간순간 떨어질 때마다 겁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 네. 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네. 지금 이제 돈을 들고서 계좌 개설을 해가지고 트는 사람들이 계좌 개설해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건 지금 들어와도 되나?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모르거나 위험한 주식을 안 살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대형주가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서 거래해야 된다. 이런 설명까지 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도 좀 화들짝 놀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회고를 해봤거든요. 네. 지난주에 저도 기분 좀 안 좋더라고. 이렇게 막 빠지고 또 저는 특별히 빠지는 이유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게임스탑 같은 것 때문에 막 전 세계 금융시장 요동을 치고 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던 일이 아니거든. 아 저런 일 때문에 주식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대응을 내가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네. 그럼 이게 뭐야? 인플레 금리 올랐네. 그러면 채권 비중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갑자기 이게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헤지펀드 이런 거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 맞습니다. 그 판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사무실 나가지고 뭐 하루 종일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딱 한 게 뭐냐면은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되어지는 대여섯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 그분들의 말을 다 정돈을 해봤어요. 저한테는 왜 안 물어보셨죠? 써봤어. 저한테는 전화 안 하셨죠? 너는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수준이 있잖아, 영진아. 너는 나한테 전화를 해. 너는 전화를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 정리를 해봤거든. 네. 정리를 해보고 나서 딱 결론이 내린 게 다섯 분이 일관되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더라고. 이게 체계적인 위험으로 뭐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돌발성 이벤트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타이밍을 잘 보십시오. 주식 자체의 무게가 좀 무거워졌을 때 빌미가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돈을 좀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장황하게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큰 어떤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게 맞든 틀리든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돈하면은 그 다음 월요일 날이나 그 이럴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한데요. 막 유튜브에서 막 그러고 막 뭐 뉴스 막 보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오발탄 나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지금
김프로님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로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사실 하는 거고. 아니 우리 네. 저 신과함께 아 저 3% 보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냐면 시장은요. 네. 시장의 상투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악재에서 상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게 나왔을 때 그거가 네.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분명히 맞습니다. 네. 아 그래도 좀 마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3천 아래로 갈 때 연기 뭐 하여튼 뭐 그런 기관 같은 데서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마 될 것 같다. 아니 근데 또 장은 또 봐야지. 뭐 이게 되게 완전히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아 이제 끝났다. 위험은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위험이 항상 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대응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부장님과는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또 우리가 교보증권에 김영렬 센터장님이 또 준비 중이시지 않겠습니까? 2월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또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